반갑습니다. 6월 3일자로 새로운 드라이버 46663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. 이 드라이버가 출시된 이유는 새로 출시된 3080Ti를 지원하는 공식 드라이버이기 때문입니다. 노맨즈 스카이 DLSS와 몇 가지 게임들에서 리플렉스 기능 지원 내용도 들어있습니다. 46611 버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소수점 노림만 하고 있습니다. 그 말인 즉슨 중요한 오류는 거의 고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. 또 두 개만 고쳤네요. 여전히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면 드라이버가 개선되려면 한참 멀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 드라이버에서 중요한 오류는 듀얼 모니터 쓰시는 분들 중에 G-SYNC 후원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이면 화면이 깜빡이거나 모니터가 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현재 기술력으로는 윈도우나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나 듀얼 모니터 쪽의 호환성에는 친화적이지가 않습니다. 벤치한 컴퓨터 사양과 제 영상을 보실 때 참고하셔야 될 내용은 영상 제일 뒤에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
Thank you.